알파카 한 마리가 앞발이지 상천지 부스름인지 피부병인지 모르겠어. 잡아가 봐야 돼. 그래, 그걸 좀 잡아보자고. 그거? 네? 그거 어떻게 잡아? 아, 내 사료를 좀 들어가가 조금 주면 그냥 사료를 줬는데 조금 더 주자고. 자, 여기서 이거 저 놈을 잡아야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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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이거 잡나? 아니, 얘. 얘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 사료를 주면서 잡아야 되거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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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마. 당신이 사료를 주면은 네. 내가 잡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친구 온덕의 알파카 치료까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기회만 보고 있었답니다. 눈치 백단인 알파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시간만 잡고 가고. 일단 있어봐라. 일단 여기 수건은 여기 있다. 신발 신발 신발. 이거 카메라에 렌즈에 침이 뱉어야지. 자, 됐다. 자.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이게 수컷이거든. 이 세 마리 낚아 안 것이고. 이걸 붙잡아봐 쉬운데. 아, 그거는 잡기 쉽지. 아니, 얘들 붙잡을까? 가지. 어. 아. 아. 아니, 이제 선의를 그나마 저쪽 집으로 보낼까? 예, 예.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더욱 난폭해진 알파카들. 이쪽이 원래? 이걸로 하면 얘가 겁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끊어놓고 탁. 공격하진 않죠? 여기 지금 장아찌로 하나? 선이야. 자, 선이는 괜찮아. 가만있어. 자, 이거는 잡았어. 이거는 되는데. 이기가? 아, 여기 잡으면 돼. 선이 너를 가자. 네, 이건 쉬워. 자, 너 때문에 안 되겠다. 가. 선이. 가자. 그래, 가. 이리 와. 우여곡절 끝에 써니를 격리 조치하는데요.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상처 난 녀석을 잡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됐다. 아까 그 개 목살이잖아. 써니 입장에서는 이놈이 와이프야, 와이프. 지 와이프를 그러니까. 와이프를 그러니까 신경질 나지. 자, 봐라. 선이를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문제를 해볼래? 선이를 보내야지. 이 침 뱉는 거 봐라. 가만히 있어. 나. 요쪽 편해야지, 그죠? 당첨났다, 이게. 그렇지. 동영상 찍을까? 그런데 그때! 더욱 예민해진 쿠키! 많이 불편했어. 그래. 가만히 있어라.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어. 이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그렇지. 여기서 봐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 아우, 예. 사실 속으로 걱정되죠. 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치료가 되면 되겠는데, 그 알파카는 사실 그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파카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귀농 8년 차에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한 지는 4년 차. 웬만한 동물들의 치료는 병규 씨가 직접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친구 딱 붙은 거 있어라. 딱 붙은 거. 됐다. 딱 붙은 거. 됐다. 자. 아니, 그래, 알고 있어. 자. 왜? 주사. 주사 좀 맞으려고. 됐어. 아이고, 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눈 안 보이면 돼. 안 들어간다. 크지만 않아. 아, 그 얘기가 큰 의사님이 내보고 주사 놓겠냐고. 안 들어간다 카더라. 응? 됐다. 아니, 조금만 참아. 너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상처를 마주하고 있자니 병규 씨 마음이 아파옵니다. 동물들이 많다 보니 때론 아픈 동물들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뛰라 하더만. 다 뛰러 가자. 뛰는 게 이게는 나 상처가 싶었는데 상처가 아니고. 딱지제. 딱지제 괜찮아. 다 했어. 이거 돈부터 풀어줘야 돼. 잠깐만. 이거 한번 튄다니까 티. 튀니까. 다음에 또 해야 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명의라니까 명의. 명의라고. 조선시대 때. 명의. 허주의 다음으로 이제 명의가 되는 거야. 야는. 수건 비키면 된다. 고생했어. 쿠키 빨리 나서라.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잘했다.
아픈 동물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차오릅니다. 저놈들은 아프다 어떻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저놈은 조금 일찍 발견했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관리 부주의.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내 미안하기도 하고. 예. 사업과 동물 기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간 열정으로만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는데요. 아, 여기 있네. 저녁에 제가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예, 여기에서 만듭니다. 여기 한 진짜 보고 싶네, 그죠? 아유, 보면 마음 아프지 뭐.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너무 아픕니다. 목도 길고 목이 길었어요. 초코가 눈 목이 길고 요 놈이 오늘 그 선입니다. 선이. 4년 전 처음으로 입양했던 알파카 초코. 하지만 1년 만에 새끼를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휴, 지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도 살았었으면 선이 동생도 낳았어도 됐어. 마음이 좀 아야. 아유, 안 좋죠. 그 첫 정이라고 할까? 우리 집이 처음 왔잖아요, 알파카가. 동물농장의 꿈을 키워주었던 알파카.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병규 씨의 사랑을 뒤로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초코. 초코가 세상을 떠난 후 병규 씨는 한동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움과 자책이 심했다고 합니다.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응?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너무 슬퍼요. 아유,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 기존 있던 거,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 더 잘 키우고 또 선의를 더 잘 우리가 더 잘 기르면은 그 초코한테도 덜 미안하지. 많이 안 좋다. 사진을 보니까 또 다시 보고 싶고 그렇잖아. 귀농 후 병규 씨에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던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감사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병규 씨에게 바람이 있다면 동물 식구들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 그렇게 평생 이 농장에서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